수익을 내서 집 사자. 아, 이렇게 큰 포부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. 네. LG화학인데요. 오늘 한 1% 밀렸죠? 네, 56만 원에 사셨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 가을쯤 사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 5%라서 비중이 너무 크지 않다라는 점. 아, 적기 때문에 좀 운용의 폭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추가 매수를 해서 장기로 가능할까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LG화학도 어떻게 보면 또 2차전지 쪽으로도 엮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가고 있는데 이 종목을 그렇게 가져가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하다 보니까. 전문가님께서는 LG화학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차트적으로는 충분히 말씀하신 56만 원은 뭐 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. 지금 평단을 좀 더 지금 가격 정도에서 사셔서 그렇게 낮추셔서 56만 원 정도 오시면 매도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. LG화학은 아시다시피 2차전지 배터리 쪽을 좀 분산했죠. LG 에너지 솔루션으로. 그래서 이제 화학 쪽 남고 이제 제약바이오도 좀 하고 있습니다. LG화학이. 그래서 그런 쪽 어떤 그런 부분이 특히 화학 쪽이기 때문에 화학하면 아시다시피 뭐 중국의 어떤 침체 이슈가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살아나야지 화학 섹터도 좀 반등을 좀 할 건데, 뭐, 유가 하락에 어떤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. 유가 하락 시 뭐, 화학 섹터는 조금,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, 뭐, 그런 부분이 있는데, 결론적으로 뭐, 실적입니다. 실적적으로, 그러니까, 석유화학 수출 같은 경우에 조금 좋지 못합니다. 작년에 14.9% 정도 감소를 해서, 그런 어떤, 업황이 조금 부진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조금 부진한 그런 섹터로 좀 보입니다. 그리고 2차전지 어떤 소재 쪽도 이제 담당을 좀 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로 조금 분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2차전지 섹터가 좀 반등을 할 경우에 같이 동반해서 LG 엔솔이의 어떤 연동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, 추세적으로 저는 좀 이런 종목은 조금 좋아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추세가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, 굳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거를 또 다시 뭐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중장기로 끌고 가신다 이런 부분은 뭐 저희가 뭐 개인 투자자로서는 어떤 기회비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? 앞으로 이제 갈 종목들, 저는 반도체를 좀 좋다고 보고 있는데, 그런 종목들, 아래에 있는 종목들 충분히 앞으로 이제 더 갈 그런 여력이 많은데, 굳이 좀 이런 종목을 매수를 지금 5%니까 여기서 좀 추가로 좀 더 매수하셔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는 그런 전략은 어떤 뭐 배당을 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뭐 그 정도 56만 원 정도시면은, 그리고 5% 비중이시면은 차라리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요. 만약 굳이 요거를 가져가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도 가격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춘 다음에 평단 이상 오면은 매도하는 전략 추천드립니다. 네. 자, 더 좋은 종목들이 많다.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골라보는 것도 좋다라는 것을 권유드리면서 LG화학 좀 더 기회비용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.